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오늘 좀 택배가 왔는데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왔어요. 보건 씨 혹시 이거예요? 네, 맞아요. 이거 어디 있었어요? 출근하니까 문 앞에 있던데요. 아, 진짜요? 헐. 자, 여러분, 이게 지금 그냥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출근했거든요. 이건 뭐야? 이거는 열려있네. 우선 저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지금 연락받은 분들이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이렇게 왔어요. 이게 편지도 있네요. 와, 이거 제 생각에 또 유튜브 각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, 지금 보시면, 와, 뭐야? 늑대거북 같은데? 와, 이거 진짜 집에 있는 거북이들 보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푸디화이트 보냈고, 영양제랑 생물들을 보낸 것 같은데, 아이고. 그리고 여기 엄청 큰 거북이가 있습니다. 와, 이거 뭐야? 물거북이인가? 헐. 아, 냄새. 저거는 좀 냄새가 심해서 온역 씻기면서 봐야 될 것 같고, 이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땐 늑대거북이거든요. 자, 여러분, 제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문 앞에 안 갖다 놓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안 하나 싶었는데, 와, 뭐야, 심지어 이쁜데? 야, 늑대거북입니다, 여러분. 이 친구는 색깔도 엄청 밝은 늑대거북인데, 우선 굉장히 이쁜 늑대거북이 친구인데 굉장히 건강상태도 좋게 잘 왔어요. 근데 아이고, 이 친구는 또 샵에서 키워야겠구만. 저희 이제 샵에서 거북이들이 많이 유기가 되고 저희한테 이제 분양을 그냥 갖다 놓으시거나 얘기 사장사장해서 갖다 놓으시는 거북이들이 많은데,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 동의 없이 지금 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이거 자리가, 한 마리 자리가 있긴 한데, 이 친구는 뭐 그렇다 치고, 이번에 요거통은 뭐냐. 근데 또 나름 포장은 신경을 잘 썼어요. 와, 이거 리버쿠터 같은데? 와. 자,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버쿠터 같거든요. 요번에 생태계 교란종이 돼가지고, 이거는 사육이나 뭐 다 안 되는 건데, 이번에 제가 여기 가까운 성남시청에 하천관리과에 이제 거북이를 수거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, 뭐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, 이런 것까지 보낼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우선은 요거통은 열려 있어서 뭔지 모르겠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어우, 냄새. 요거 안 되겠다. 이거 온역 시켜서 똥을 싼 것 같아요, 오면서. 우선 거북이입니다. 와, 진짜 크다. 이거는 이제 육지거북입니다, 여러분들. 우선 조금 미안한데 좀 씻겨서 옮겨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두 마리가 왔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확실히 생태계 교란종이랑,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사이트에서 서류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데리고 있고 싶어도 현재 늑대거북이를 제외한 나머지 생물들은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생물들이어가지고, 우선은 저한테 연락을 꼭, 그 영상 보시면 연락을 주시고요. 진짜인 게, 이게 경남 쪽에서 왔고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좀 가릴게요. 근데 그 선불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, 그 마음은 대충 알겠지만 이제 사전에 이렇게 좀 안 되고 오면은 저희 쪽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관리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잘해줄 수가 있는데, 이제 법적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, 우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우선 연락이 되는 동안 잠시 데리고 있고,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면 이제 보호소에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. 근데 너무 이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은데, 저도 데리고 있고 싶은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제가 겸사겸사 영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남겨두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지가 있는데, 편지는 공개는 안 하고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. 아, 사연이 있긴 있네요. 사연이 뭐냐면, 이제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었나 봐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만,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좋지만 이제 제가 난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저도 생각해 주시고, 생물을 위해서 조금 같이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, 그 뒤에 처리를 하고 분양을 보내던 좋은 주인을 찾아주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
제가 화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연락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. 그 댓글로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나쁜 댓글 남기지 말아주시고, 다른 분들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조금씩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똥 바로 싸버렸네. 똥 건강 상태도 좋아.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체리 형님들이랑 좀 지내야 될 것 같아요. 좀 사이즈가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여기가 핫스팟 존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라 저거 전국 커져서 몸 말리게 해주고 체온 올려주겠습니다. 네, 체리 형님들이 좀 육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북이들을 뭐 입질을 하진 않잖아요. 이 친구는 이제 사전에 협의돼서 저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작았는데 진짜 엄청나게 컸습니다. 엄청나게 컸어. 네, 동해르만이고요. 이쁘죠? 이 친구는 이제 서류도 있고 제가 키우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와 진짜 엄청 컸다. 늑대거북이 친구는 뭐 제가 사육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다 임시 보관해 놓고 이제 여과기 설치도 하고 해줘야겠네요. 우선은 좀 얘가 좀 당황스러워서 막 계속 헤엄쳐지잖아요. 좀 기다려야겠습니다. 근데 너무 이쁘다. 그리고 제가 기증 받은 거북이들입니다. 짱 많죠? 지금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고요. 특히 최근에 또 선물 받은 친구인데 진짜 많은 거북이들이 요즘에 좀 유기랑 좀 사육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근데 진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집에서 가족처럼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인 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좀 사육 포기를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. 저는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이쁘고 좋은데 너무 많이 타 보니까 정을 못 붙여요 요즘에. 그래도 뭐 보면서 맨날 무흣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거북이들 좀 이래서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입양하실 때 좀 책임감 있게 좀 가족처럼 기를 수 있는 분들이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사육하고 있는 카이만 리자드 친구 잘 있습니다. 저보고 가라고 하네요. 그리고 악어 친구도 잘 있습니다. 오 진짜 많이 컸네. 나와봐. 옳지 나와봐. 오 진짜 많이 컸죠. 와 지금 꼬리까지 하면은 한 50에서 60 사이면 될 것 같아요. 좀 작아 보이는데 진짜 제법 이제 머리도 많이 크고 얼굴 입으로 방귀 뀌네요. 그리고 잡아온 도둑개인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진짜 이것저것 잘 주워 먹으면서 잘 살더라고요. 한 1년 전에 황새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기수 지역에서 채집한 친구거든요. 귀여워요. 개인적으로 좀 정이 가는 친구인데, 저기 해서 두 마리 더 있어요. 그리고 좀 이쁜 친구인데, 이 친구도 이제 그리스 육지거북이라 해서, 아이고, 귀여워. 이 친구도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저랑 이제 상의하에 해서 이제 입양을 하게 돼서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. 이제 사육장에 이제 자리가 남으면은 제가 보통 세팅을 해서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제가 만약에 자리가 없더라면 사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발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. 물론 이제 새로운 가족 생기면서 저희가 잘 보살필 수 있으면 기분은 좋은데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. 제가 뭐 사육장을 뭐 이렇게 추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아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서 온 이제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인데 제법 많이 컸습니다. 귀여워. 자 이렇게 좀 많은 비어디 드래곤을 사육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자율급식으로 해서 좀 먹이를 풍족하게 해놓으면은 친구들이 싸우지도 않고 잘 먹어요. 아 그치? 너 한번 먹어봐. 네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. 먹어? 어, 내가 오면 안 먹어. 아이고 오케이. 어이구 그리고 하이포제로 친구인데 색깔이 순백색으로 너무 이쁘죠. 그래서 요번에 하얀색, 빨간색, 노란색 비어디드래곤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. 아 그리고 얘는 시트러스라고 하는데 노랑노랑해지는 친구예요.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건데 좀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요거 택배 저한테 보내주신 분 진짜 저한테 연락 안 주시면은 안 되니까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집. 와 색깔 뭐야 이거?
이거 올레드네? 야! 아이고 귀여워. 아유.